지도 삼국지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 삼국지의 3대전 중에 하나인 이릉대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관도대전과 적벽대전은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이릉대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릉대전은 221년에 종나라와 오나라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이릉대전에서 이릉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대략 이 부근입니다. 자, 그러면 지형을 통해서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을 평평한 아주 넓은 대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중국의 북부와 서부 지역은 이렇게 산악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북부와 서부에서 중간에 이런 분지 지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지역을 중국은 전통적으로 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세운 촉나라는 이 지역입니다. 자, 이 촉을 한나라의 행정구역으로 보자면 익주라고 불렀죠. 자, 그런데 오나라와 촉나라가 전쟁을 벌인 이릉대전은 형주를 촉나라가 수복하기 위해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형주의 위치는 어딜까요? 형주의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촉나라 군대가 오나라를 공격하려면 이 산악지역을 넘어 나와야 되는데 이 산악지역을 넘어 나오려면 어디로 와야 할까요? 자, 산이 뚫려있는 곳으로 와야겠죠. 그곳은 바로 양자강이 흐르는 협곡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익주입니다. 이 평평한 분지이죠. 그리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형주입니다. 촉나라 군대는 형주를 공격하러 가는데요. 양자강이 흐르는 그 물길을 따라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주로 진입하기 전 양자강의 물길이 흐르는 곳이 바로 이릉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이릉대전의 발단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와 촉나라가 동맹이 결렬돼 버렸습니다. 따라서 오나라가 형주를 독점하고 형주를 지키던 촉나라의 최고 책임자였던 유비의 동생 관우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유비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과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형주의 수복이고 하나는 동생 관우의 복수죠. 이릉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제갈량과 조운이 연의에서 보면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다고 하죠. 자, 이 문제는 제가 다음에 제갈량의 북벌편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고 이 형주 문제에 대해서는 형주 공방전에 대해서 또 따로 한번 챕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릉대전의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유비의 군대를 4만에서 1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육손의 군대는 6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국지연의에 오게 되면 나관중이가 촉나라 군대를 무려 75만, 오나라 군대를 10만으로 아주 대대적인 뻥튀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진실만을 볼 때 객관적인 전력은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요. 자, 쪽수는 어디까지나 쪽수일 뿐입니다. 문제는 오나라의 수군 대도독은 육손이라는 어린 친구였는데 이 육손이 어리다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전임 수군 대도독 여몽이라는 사람이 추천한 인재라는 것이죠. 여몽이 누굽니까? 형주를 빼앗고 관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오나라의 명장입니다. 이런 여몽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자신의 후임으로 추천한 사람이 바로 새파란 육손이었단 겁니다. 그럼 이 사실만 볼 때 육손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오나라는 적벽대전의 용사들이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양자강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오나라의 막강한 수군이 존재하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릉대전의 전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땅에 있는 이 백제성을 총나라는 전진기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백제성을 떠나 무현과 자귀, 이릉까지 순식간에 총나라는 오나라를 격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오나라는 육손을 효정 일대로 보내고 이도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악지역을 벗어나와 이 넓은 형주지역에 총나라 입장에서는 진지를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오나라 입장에서는 이 총나라 군대가 산악지역을 벗어나와 형주로 나오기 전에 막아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산악지역의 끝머리인 이릉 일대가 전쟁의 알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릉을 넘어 효정까지 밀어붙이자 육손은 여기서 방어선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육손이 유비가 더 이상 못 넘어오게 효정 일대에서 막아버린 것이지요. 자, 그러면 유비는 강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이도라는 곳을 육손이 손환을 보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비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협곡 일대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전투의 양상은 지지부진 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어선을 구축한 오나라가 총나라의 전진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치하던 유비는 장강을 따라 진을 길게 일자진을 치게 됩니다. 자, 일자진이 왜 나쁠까요? 일자진은 어쨌든 간에 진이 하나로 뭉쳐있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로 뭉쳐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한방에 다같이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유비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지만 유비는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육손이 자꾸 싸우지 않고 지키기만 하니까 유비는 방심을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때 날씨가 굉장히 뜨겁고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강가에 있는 진을 산 쪽으로 옮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병사들의 컨디션을 조절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자진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손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겠죠. 강을 따라 일자진을 치고 있는 총나라를 오나라 군대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요. 육상을 통해서도 공격을 합니다. 바로 화공을 펼쳤던 것이지요. 자, 숲속에 길게 늘어져 있는 유비의 총나라 진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을 피해 강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지요? 강은 이미 오나라 수군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가로 나오면 오나라 군대 화살에 맞아 죽거나 포로가 됩니다. 그렇다고 산 쪽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온 산에 불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총나라 군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포로가 되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이 세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대패를 한 유비는 자귀로 달아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군대를 다시 재정비하려고 하지만 오나라가 그것을 기다려줄 리가 없었겠죠. 양자강의 제강권을 오나라 수군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오나라 군대는 수군을 따라 빠르게 추격을 합니다. 자귀까지 따라와서 또다시 화공을 펼칩니다. 그러자 유비는 하는 수 없이 무현을 거쳐 백제성까지 달아나야 했던 것입니다. 쫓아오던 오나라 군대는 군대를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나라가 오나라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이 족과의 일전에 너무 집중하다가 빈집털이를 당할까봐 군대를 뒤로 빼게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육손의 승리 원인은 무엇일까요? 상황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유비가 실수를 할 때까지 참고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총나라는 이때 약간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유비 중심의 신진 세력들이 족군을 구성하고 있었고 제갈량, 조운, 위연 같은
과거 역전의 용사들은 모두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 총나라보다 오나라가 더 이해가 깊었던 것이죠. 유비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수군을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형주의 수군보다 총나라의 수군이 실질적으로 전투력이 약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재빨리 육로를 통해 형주로 빠르게 빠져나가려고 했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 육손을 무시했겠죠. 왜냐하면 환갑이 넘은 유비 입장에서 이제 막 20대였던 육손은 그저 애로 보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비 입장에서는 앞과 중간, 선두가 서로서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일자진은 결국 하나의 진입니다. 결국 무너질 때 다 같이 증발한다는 것이죠. 자, 이 일자진을 보고 위나라의 조비는 오나라를 침공할 계획을 세웁니다. 왜일까요? 바로 유비가 질 것이라는 것을 조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자진을 친 것도 모자라 그것을 숲을 따라 치게 됩니다. 당연히 화공에 약하겠죠. 문제는 제강권이 없었기 때문에 양자강으로 도망 나오면은 양자강에서 대기하던 오나라 수군에게 몰살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나라는 이 싸움을 통해서 이제 형주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풍부한 형주를 상실했다는 것은 총나라는 사실상 삼국통일의 주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대한 패배를 당한 유비는 그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유비의 사망은 곧 삼국지 1세대들의 퇴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과거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수없이 일어났던 영웅들은 대부분 퇴장을 하고 그 2세대들이 이제 삼국지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오와 총나라가 다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나라가 오나라를 공격했다 그랬죠. 그래서 오와 촉은 방금 전에 그렇게 피튀기게 싸워놓고 위나라를 막기 위해 동맹을 맺었던 겁니다. 유비 입장에서는 가슴을 치는 통탄할 노릇이죠.